다르게 봅니다. 이 조그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한번 버려진 것들이 어떻게 다시 쓰여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다는 것을. 작은 차이로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단 하나의 쓰레기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곳. 강남 환경자원센터. 강남구 자원순환의 중심지 강남 환경자원센터. 강남에서 하루 동안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이곳으로 집결됩니다. 강남 환경자원센터에 설치된 선별 시스템과 체계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통해 버려진 쓰레기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강남 환경자원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최고의 선별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반입되면 비중 발리스틱으로 비중이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분류되며 유리병은 사전 선별됩니다. 고비중 재활용품인 철, 플라스틱, 알루미늄은 자력 선별기를 통해 선별, 압축, 저장, 배출됩니다. 저비중 재활용품인 비닐과 종이류는 풍력 선별기를 통해 나누어 압축되어 반출됩니다. 강남 환경자원센터의 곳곳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환경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신식 환기, 악취 제거 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 시설 등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최고의 공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로 치부해버리는데 저희에게는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일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귀중한 자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꼼꼼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요. 강남 환경자원센터는 이를 위해 지역 구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보고 재활용 작품을 만들어보며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구민들의 습관이 모여 재활용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버리진 않았나요? 강남 환경자원센터는 한 해 선별하는 재활용품 약 2만 5천 톤 중 플라스틱에서 7억 5천, 종이에서 4억 6천, 캔에서 4억 1천, 유리병에서 1억 5천, 비닐과 스티로폼에서 2억 7천, 총 21억 원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별률이 10%만 증가해도 연간 약 3억 6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분리수거하기 전 세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깨끗하게 비우고 씻었는지, 라벨과 뚜껑, 테이프는 제거했는지, 부피는 줄였는지,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플라스틱과 비닐류, 종이류와 종이팩, 캔류와 유리병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범위가 아주 넓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분리배출해야 하는데요. 칫솔, 알약 포장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없는 더러운 비닐류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주세요. 종이팩은 일반 종이 상자와는 다르니 반드시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아! 영수증, 사진, 광고 전단지는 혼합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캔 안에 다른 이물질은 넣으면 안 돼요.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전구,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용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주세요. 유리병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다면 슈퍼나 대형마트에 갖다주고 빈 용기 보증금으로 돌려받으세요. 분리 후 해당 시간에 투명 비닐 또는 녹색 그물망에 담아 배출해주면 끝! 분리수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실천으로 자연의 푸른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다름의 가치를 알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중심지 강남환경자원센터.